Walk with me in the pouring rain, yellow jacket on, nothing but a smile stretched across your face. 진짜 봄이잖아요. 요즘 영상마다 봄 타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도 봄을 좋아해가지고 예, 이렇네요. 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봄이 다 가기 전에 제가 봄을 준비하면서 산 것들, 봄 동안에 잘쓴 것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 씨앗들도 저처럼 봄에 엄청 취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뷰티 제품부터 패션 아이템 그리고 악세사리들까지 좀 준비를 해와봤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알찬 아이템들 많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는 뷰티 아이템들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일단 먼저 기초를 보여드려야겠죠. 첫 번째 기초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지만 짠! 요거 더랩바이블랑드 그린 플라보노이드 2.5 솔루션입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이거 공병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 저기 다른 데에 공병 하나가 더 있는데 아무튼 진짜 진짜 많이 쓰고 있는 요즘 무조건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봄이 되면은 항상 피부가 바짝바짝 말라요. 겉이 마르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속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가 그거를 싹 잡아줘가지고 진짜 많이 썼어요. 제가 이 라인 진짜 많이 추천드렸잖아요. 그 그린 플라보노이드가 시카보다 1.7배나 진정 효과가 높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정 제품은 쓰고 싶었는데 시카, 어성초 이런 게안 맞았던 씨앗들은 한번 도전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정 효과가 더 좋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진정을 정말 빠르게 해주는, 정말 잘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얘가 이렇게 물처럼 찰랑찰랑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데 진짜 절대 날아가는 수분 절대 절대 아니고 이게 피부에 진짜 꽉 들어와요. 싹 들어와. 약간 이렇게 바르고 나서 만져보면 되게 피부 표면이 약간 촘촘촘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는 평소에 속건조가 있었는데 좀 좁쌀이나 뭔가 뭐 나는 게 좀 고민이었다 했던 씨앗들은 진짜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제가 이런 약간 찰랑거리는 속보습을 채워주는 애들을 진짜 좋아하는 게 이 속이 건조하면 유분이 막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뿜어내거든요. 그럼 그 유분이 피지가 돼요. 피지가 되면은 모공을 막고 그럼 또 트러블이 돼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단 말이죠. 제가 진짜 산 증인인데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속건조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환절기 때는 진짜 이런 약간 찰랑거리면서 피부를 꽉 채워주는 그런 애들이 필수인 것 같아요. 요번에 요 그린 플라보노이드 마켓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4월 18일 오후 7시에 제가 진짜 추천했던 그 크림, 요 솔루션, 패드, 쿠션까지 진짜 미친 혜택으로 들고 올 예정이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사장님이 미쳤어요 수준의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 보는 씨앗들한테만 살짝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진짜 너무 잘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고요. 그리고 다음은 트러블 패치입니다. 패치. 제가 정말 여러 가지의 패치를 진짜 많이 써봤는데 이게 제 마음에 정말 쏙 들었어요. 닥터지 에이클리어 스팟 큐어 패치인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런 그냥 패치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패치예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얘가 진짜 최고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진짜 무슨 새끼 손톱만한 진짜 왕큰 뾰루지가 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왕큰 뾰루지가 났는데 뭘 해도 그거는 좀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큰일 났다. 염증 주사를 맞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없어지고 아프고 짜지지도 않아. 뭔지 아시죠? 근데 얘가 구원을 해줬어요. 패치를 보면 약간 입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붙였을 때 평평하지는 않아서 이게 약간 볼록해가지고 티는 살짝 나요. 근데 이 재질 자체가 정말 매트예요. 빛 반사가 아예 없어. 그래서 붙였을 때 좀 볼록한 건 있어도 번쩍번쩍하게 막 여기가 반질반질해 보이는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이게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약간 스킨톤에 비슷한 그런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고 매트하다 보니까 트러블에 빨간색을 좀 잘 가려주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진정 효과가 미쳤어요. 그 여기 있던 트러블이 거의 한 일주일을 기다려서 이제 좀 짜질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면봉으로 압출을 하고 요거를 딱 붙였는데 다음날에 아니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그 빨갰던 진짜 새빨갰던 게 약간 옅은 핑크빛 정도로 변하면서 안에 있는 농은 싹 빠지고 진짜 진정이 싹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얘가 진정을 진짜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트러블 패치는 요거 닥터지 것만 쓸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트러블 패치 유목민이었던 저 같은 씨앗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스킨케어는 다 보여드렸고 봄스러운, 정말 화사하고 너무 예쁜 색조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가 요즘 환장하고 쓰고 있는 요 블러셔 팔레트입니다.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2호 쿨 블렌딩이고요. 이렇게 4구짜리로 되어 있는 팔레트인데 이게 진짜 쿨톤들은 진짜 봄에 딱 써줘야 되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게 잘 써요. 요 사선 조합으로 되게 섞어서 잘 쓰고 있는데 피부 요철이나 모공 같은 게 싹 메워지면서 너무 매끈하고 뽀송하고 애기 빵댕이처럼 뭔가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보슬보슬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즘 계속 이것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우리 여름 뮤트 분들은 약간 좀 하얗다고 느낄 수 있어요. 요 컬러들이 제 여름 뮤트인데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베이스로 넓게 깔아주고 조금 밋밋하다 싶으면 다른 조금 짙은 핑크 컬러를 여기 포인트 중앙에 얹어주는 편이거든요. 약간 피부가 밝은 쿨톤 분들은 이거 무조건 개타세요. 약간 로맨치크처럼 약간 이렇게 요철을 싹 메워주면서 진짜 뽀들뽀들하게 보이거든요. 피부 표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진짜 얼굴 전체에 바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그런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요거 말고 웜 팔레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웜톤 씨앗들은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또 이제 또 반짝반짝 해줘야 되잖아요. 요런 너무 예쁜 글리터예요. 3CE의 아이 스위치 히든 앵글이라는 컬러고요. 제가 평소에 글리터를 바르고 있다 하면은 무조건 이 아이 스위치의 스톡이라는 호수거든요. 그게 제 인생 글리터예요. 근데 이번에 이런 핑크 컬렉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길래 이 핑크 컬러도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딱 봤을 때 펄감이 두꺼운 글리터는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작은 입자의 그런 글리터인데 이게 작은 글리터지만 진짜 까마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발광이 지금도 여기 눈 밑에 바른 게 이거거든요. 약간 적당히 핑크톤이 돌면서 막 애교살이 막 빛을 번쩍번쩍 이렇게 쏘게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게 입자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영롱해요. 이게 딱 처음에 손등에 바르면 너무 핑크 아닌가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약간 골드펄, 핑크펄, 화이트펄 이런 게 막 적당히 고루고루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발라주면은 진짜 너무 예뻐. 펄감이 굵은 글리터는 사실 저는 매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아이돌스럽달까? 근데 이런 입자에 이런 반짝임은 데일리로 써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특히 이 아이 스위치가 어플리케이터가 실리콘 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얇은 실리콘 팁. 바를 때 국소적인 부위에 딱 원하는 부위에 양 조절이 되게 쉽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이런 색감이 너무 예쁜 핑크 글리터도 보여드렸고요. 요즘 제가 립 추천하는 거에 또 슬쩍 꽂혀가지고 얘도 가져와 봤는데 클리오 듀이 시럽 틴트 1호 한남동 인 레드입니다. 요거는 본통으로 딱 봤을 때는 요런 옅은 핑크 컬러라서 그냥 핑크인가? 하고 발랐는데 아니었어. 이름처럼 레드예요. 핑크 레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요 컬러인데 좀 많이 지워진 상태예요. 커피를 마시느라 안쪽에 살짝 이렇게 발라보자면 쨍한 채도가 이렇게 뿅 올라오는 생기 돋는 그런 핑크 레드거든요. 근데 세상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좀 뮤트한 컬러의 틴트들, 립스틱들을 많이 발랐었는데 봄이 되니까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약간 요런 좀 생기 돋는 요런 컬러가 꽂히더라고요. 이게 빨개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핑크톤에 요런 베이스 립을 좀 깔아준 다음에 안쪽에 소량만 살짝살짝 발라주면 적당히 생기 있는 핑크톤 정도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틴트거든요. 근데 끈적이는 거 전혀 없고 수분광 위주예요. 그 대신 이 광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막 유리알 광택이 이렇게 딱 쓰이는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약간 좀 적당히 광 도는 수분 느낌의 틴트? 수분 틴트보다는 좀 더 촉촉한 버전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 2주 정도? 진짜 제일 잘 쓰고 있는 틴트인 것 같아요. 화사한 느낌으로.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다음은 또 저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향수죠, 향수. 요거 제가 막 여러 가지 향수를 최근에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제품이거든요. 요것도 좀 기분 내킬 때마다 뿌려주고 있는데 아르마니 프리베 로즈 밀라노 오드 뚜알렛입니다. 이거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예전에 뽐니 언니 집에 집들이를 갔는데 언니랑 저랑 술에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언니가 요 프리베 라인의 향수의 미니어처를 막 열댓 개 가지고 있는 걸 막 꺼내가지고 여기 향 너무 좋다면서 막 맡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딱 맡았던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랑 제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좋다고 할 정도로 진짜 뭔가 호불호 없는 그런 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만취를 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열댓 개씩 되니까 이름
제품을 모르겠어서 제가 직접 아르마니 매장에 가서 하나씩 다 맡아보고 이거다 해서 산 겁니다. 이 바틀이 너무 예쁘죠? 약간 이런 핑크 컬러의 수색이 이런 조약돌 같은 게 뚜껑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딱 진짜 봄이 생각나는 그런 향이에요. 그냥 봄이야. 요거 뿌리고 밖에 꽃밭 거닐면 약간 벌꿀일 것 같은 진짜 봄의 향인데 이름에 로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맡았을 때 딱 우리가 생각하는 로즈의 향은 나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그 바이레도의 로즈 오브 노 맨즈랜드의 순한 맛 버전 느낌이랄까요? 이게 막 대놓고 장미, 흔한 장미 향이 아니라 약간 꽃 느낌이기는 한데 달달한 꽃이기는 한데 거기에 과일이 막 섞인 듯한 좀 상큼하고 발랄하고 약간 캠퍼스의 꽃, 벚꽃 로드가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장미향은 안 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영한 향은 아니거든요. 20살, 21살 이런 분들이 뿌리기보다는 한 20대 중반에서부터 한 30대 초반까지 뿌리기 좋은 약간 발랄한 그런 꽃 과일 향이에요. 전 평소에 그렇게 단향을 그리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막 엄청 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담백한 꽃의 향수는 아니라는 거. 아르마니 매장은 여러 군데 되게 많이 분포해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 가셔가지고 꼭 시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데일리한? 지금 제가 입은 이런 블라우스 같은 거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흰티에 청바지 같은 거에 봄에 탁 뿌려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봄 향수 찾고 있었던 샷들은 요거 한번 시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뷰티 아이템들을 모두 보여드렸고요. 이제 패션 아이템들을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구매하고 너무 잘 샀다 싶은 그런 패션 아이템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요 목걸이 보이시나요? 이 목걸이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스톤헨지의 목걸이에요. 스톤헨지 목걸이 자체를 제가 처음 착용을 해보는데 매장에 가보니까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딱 저랑 취향 좀 비슷한 시아분들은 가면은 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스톤헨지 자체가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것처럼 좀 되게 데일리로 어떤 옷에든 차기 좋은 그런 디자인들이 정말 많고요. 대학생분들부터 직장인분들까지 차기 좋은 그런 적당히 비싼 가격대와 적당히 예쁜 정말 데일리로 차기 무난한 디자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는데 이거는 이게 뭐 댄싱 스톤인가? 뭐 그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큐빅이 있는데 이 큐빅이 자세히 보면 얘가 막 부들부들거리면서 막 움직여요. 근데 막 엄청 예쁘게 뭐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얘가 막 부들거려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살짝.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반짝반짝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스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옷에도 좀 되게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이런 약간 곡선의 원 말고 직선? 약간 반듯한 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차봤는데 저한테는 이게 더 잘 어울려가지고 이걸로 겟해왔습니다. 이 소재는 실버고요. 큐빅은 안에 그냥 아마 그냥 큐빅일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는 10만원 중반대였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실버인데 10만원 중반대면은 좀 비싸잖아요. 근데 사실 실물이 진짜 예뻐요. 그것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듯한 진짜 예쁘고 퀄리티도 너무 좋고 어떤 옷에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요즘 그냥 호크룩스처럼 사자마자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선물하기에도 선물 받기에도 괜찮은 그런 느낌의 목걸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되게 잘 끼고 있는 두 번째 목걸이가 있는데 요것도 실버 목걸이인데 이렇게 보시면 자물쇠 모양의 목걸이에요. 요거는 모엣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요거 차고 있는 거 보실 때마다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자물쇠 모양. 아무 포인트 없는 정말 깔끔한 자물쇠가 이렇게 똥 달려있고 어떤 포인트도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게 정말 아무데나 차기 좋은 거 아시죠? 옷 타지 않고 막 이런 블라우스, 셔츠 같은 데도 잘 어울리고 맨투맨, 후드 같은 데도 진짜 잘 어울리는 뭔가 캐주얼이나 뭔가 포멀한 데나 다 잘 어울리는 목걸이거든요. 근데 진짜 한동안 계속 이거 차고 다니다가 요게 조금 질려가지고 요 스톤헨지 목걸이를 산 거였어요. 근데 진짜 요것도 너무 예쁩니다. 이 자물쇠가 좀 무거워 보이는데 전혀 무겁지 않고요. 오히려 이 자물쇠에 막 이니셜 들어가 있거나 큐빅 박혀 있거나 했으면 좀 안 예뻤을 것 같은데 요렇게 진짜 심플한 그런 목걸이라서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보는 거랑 끼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훨씬 예뻐요, 꼈을 때. 그래서 봄에 딱 셔츠 단추 한 두 개 오픈해가지고 이 목걸이 살짝 보이게 딱 입어주면은 너무 예쁘다는 거지. 이 큐빅 목걸이보다는 좀 더 정제된 듯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 패션 아이템 요 그로브에서 구매를 한 니트입니다. 요거는 진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깔별로 샀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요 라임 컬러의 니트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네이비 컬러의 니트를 또 연달아서 구매를 했던 건데 카라가 이렇게 똑 달려있고 밑에 밑단이 좀 두껍게 소매단도 좀 두껍게 다른 컬러로 배색이 들어간 그런 니트인데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그리 두껍지 않은 그런 니트예요. 그래서 딱 지금 같은 날씨에 단독으로 딱 입어주면 너무 예쁜 그런 니트.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고 핏도 정말 예뻐요. 이게 허리를 적당히 딱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에 소매는 어느 정도 기장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도 되게 길어 보이고 허리도 딱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기 때문에 진짜 핏감이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그냥 조거 팬츠 같은 거랑 매치를 해도 너무너무 귀엽고요. 아니면 스커트 같은 그런 거랑 매치해도 너무 귀여워요, 정말. 요 가슴팍에 요 로고 포인트도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정말? 요번에 되게 인기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 진짜 진짜 부드러워서 까끌거리는 거 하나도 없고요. 딱 하나만 입어도 정말 포인트 되고 너무너무 귀엽기 때문에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약간 색감 밝고 상큼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라임 컬러를 추천드리고 약간 좀 차분하게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씨앗들은 네이비 컬러도 너무 예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짠! 요런 셔츠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셔츠, 블라우스 요런 거에 완전 꽂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제가 지난 시즌에 구매를 했던 인스턴트 펑크의 셔츠인데 요게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흰 셔츠이기는 한데 일반적인 셔츠랑 핏이 조금 달라요. 어깨가 엄청 밑으로 떨어지면서 허리 쪽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듯한 그런 핏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슴부터 어깨까지는 좀 널널하되 허리 쪽으로 갈수록 살짝 슬림해지는 그런 핏이에요. 되게 독특한 핏이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없던 핏의 셔츠다 이러고 또 구매를 했는데 요 포인트는 요 뒷판에 인스턴트 펑크 요 로고 택 요게 너무너무 귀엽죠. 이 민트 컬러의 이런 스티치가 너무 귀엽고 소매에 단추 달린 것도 민트색 스티치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팔을 올렸을 때 밋밋하지 않은 일반 흰 셔츠를 입지 않았다 뭐 요런 느낌? 그리고 되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가슴 쪽에 로고도 있습니다. 되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살짝 매끈한 느낌의 코튼 원단인데 생각보다 주름은 좀 잘 지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밑에 그냥 스커트 같은 거랑 코디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일반 흰 셔츠이기는 하지만 약간 조금씩 조금씩 되게 디테일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침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 안에 그냥 흰색 브라나 누드색 브라 이런 거 입으면 안 비치거든요. 그래서 초여름까지 좀 안에 최대한 좀 시원하게 입고 이렇게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셔츠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같이 코디를 한 스커트도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레이브에서 구매를 한 스커트입니다. 요즘 이렇게 이런 약간 레이어드 되어 있는 스커트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레이브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지만 쇼핑몰에도 정말 많아요. 일단 베이지 컬러가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너무 누렇지도 않고 너무 탁하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적당히 밝은 톤의 베이지라서 봄에 입었을 때 칙칙하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고요. 이 밑단이 이렇게 해져 있는 듯한 이런 포인트가 적당해요. 쇼핑몰에서 산 다른 이런 비슷한 스커트들은 너무 막 애들이 뜯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부담스럽지 않게 딱 예쁘게 빈티지하게 뜯어져 있고요. 이 플리츠 자체가 너무 예뻐요. 핏을 정말 정말 예쁜 정석 A라인으로 딱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 예쁩니다. 소재가 되게 탄탄해요. 각이 딱 잡혀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움직일 때 살랑거리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듯한 그런 게 포인트고 위에 저처럼 이런 흰색 셔츠랑 같이 입어주면은 약간 통일감이 좀 들면서 이 밑단에 흰색 부분 있잖아요. 이거랑 이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셋업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허리가 약간 로우라이즈로 입으라고 좀 크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로우라이즈를 입을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위로 올려 입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주시고 진짜 퀄리티도 너무 좋게 잘 나왔고 핏감이나 소재도 너무너무 완벽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강추해드리고 싶은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봄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었길 바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